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튼튼한 모국어를 바탕으로 아웃풋이 확실히 나는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름방학 특집으로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학습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있는데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와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아이, 이렇게 두 부류로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더 깊게 자세히 공부하고 또 자신만의 시간 활용으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반면에,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어떡하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없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또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입장도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혼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홍공을 할수 없는 아이들의 특징은 예전에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만 이렇게 진행하던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또그 학원 스케줄대로 움직였던 아이들은 학교 가는 시간이 뻥 뚫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답을 찾고 있지 못하거든요. 곧 여름방학이 오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의 이렇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 공부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공부법도 항상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공부법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공부법은 저희 같은 어른들이 많은 시간 경험을 하고 많이 봐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어만 잘 가르쳐주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는데, 아이들에게 공부법을 알려줬더니 아이들 잘 소화해내더라고요.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라도 공부법을 같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이 나오면서 몇 분을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코칭한 내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그 부모님들에게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빠르게 실력이 늘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밌어. 라는 학습법에 대한 코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또 아이들이 학습법을 익히고 나서부터는 엄마들이 손이 덜 가고 부모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코칭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자녀들에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학습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과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알고 있어요. 본인이 못했기 때문에 잘한 아이들은 어떤지 알고 있고요. 본인이 잘했으면 또 못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공부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방학마다 저희도 다 계획을 세워봤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시간 계획도 세워보고, 스터디 플래너에도 계획 한번 다 세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도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주력해야 될 공부를 두 가지 정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이 골고루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어른도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해내기 힘들듯이,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주력해야 될 과목,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를 딱 집어냅니다. 화려하고 빽빽하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요. 추리는 거예요. 정말 이번 방학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볼 것인지, 추린 다음에 시간과 교재를 선택합니다. 시간은요, 아이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충분히 놀아야 집중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충분히 논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먼저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먼저 앞에 넣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냥 픽스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3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딱 잡아놔야 부모님도 아이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하루 1시간 이래 버리면 그 1시간을 얘가 언제 할지 또 본인들도 놀면서 아, 나 공부 언제 하지?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아이들이 최소한 할수 있는 시간, 꼭 1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최소한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재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방학 동안 끝낼 교재를 뭐한 권, 아이에 따라서 한 권, 두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거를 방학 스케줄대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진짜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계획을 이만큼 세우고 안 돼서 줄이고, 줄이고,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또 그보다 많이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 봐도 아이가 할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아이가 했다, 성취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해놓고서 줄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아이가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교재 한 권을 끝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 시간만큼 중요한 거는 공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단어를 7시간 외웠대요. 단어를 보면 10개를 못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1시간, 2시간 하는데 되게 잘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중에 암기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죠? 공부는요,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그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아는 것만 공부합니다. 책도 앞장만 까매요. 혹시 부모님 중에 그 지금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저도 되게 찔려요. 저도 집합, 수학 중에서 집합을 되게 좋아해서 집합 부분만 엄청 까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공부하냐 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빨리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형광펜을 긋고 그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아웃풋이 확실히 나겠죠. 계속 아는 것만 집중을 하면 그냥 그 아는 것에 멈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너가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알고 넘어가면 공부를 한 거야. 하지만 너가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 없다면 너는 공부를 안한 것일 수도 있으니 매번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모르는 것을 학습하도록 해봐. 라는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할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사회를 공부할 때라도 이 방법은 다 유효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빨리 구별을 한 뒤에 모르는 것에 집중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게 한두 번 말한다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옆에서 만약 지도할 시간이 있다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빨리 구별해 보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르는 것에 더 집중해 보자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은요, 엄마가 영어 못해도 수학 못해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뭐 새로운 거 배웠니? 아, 새로운 거 배웠으면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물론 안 해주는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공부고, 기존에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것을 아웃풋 해보는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하라 입니다. 저기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놨고요. 저희 쌍둥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진 찍어서 다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은 하나라도 외워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본인이 단어 F를 배웠으면은 자꾸 소리 내고 기억해서 그걸 한번 써보는 거죠.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조금만 쓰도록 하고 익숙해지면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요.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나 오늘 더하기 빼기 배웠다. 이거 쓰는 게 아니라요. 만약 더하기 빼기 문제 중에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쓰고 왜 틀렸는지 약간 오답노트처럼 쓸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 실수하는 부분, 잘 몰랐던 부분들, 꼭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플래너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그거 프린트 아웃 하셔서 아예 파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다 했을 때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잘했어. 그래도 너가 새로운 거 이만큼 알아냈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저희 시대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영어 더 잘하면 좋죠.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큰 성취감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몇 마디 더 할 수 있고 영어 책 몇 권 더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이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또 그 방법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학습법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또 다양한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을 수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새롭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게 하고 대표 문제를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전 수학을 잘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설명을 해 달라고 하고 대신에 저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와!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더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아웃풋을 냈을 때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이가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면 많은 아이들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저희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너무 기존의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일방적인 방법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부모가 다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코칭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모든 아이들과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